오일남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 야, 나 오일남 할아버지 나왔어. 개개개. 오일남 오리온 오리 할아버지야. 개개개. 야, 진짜 너네 할아버지냐? 어,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야, 나 너네 할아버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 해봐 해봐. 내가 뭐라고 했지? 어이, 이러다 다 죽어. 개개개. 똑같지. 다음 카드 뭐냐? 다음 카드. 어, 딱지치기다. 오, 내 주전공. 나도 장난 아니거든. 덤벼라. 선공? 나 선공? 너부터 해라. 간다. 야, 나이스. 아, 잘하네. 오, 예스. 이 딱지 내 거. 내 차례지. 다시 찾아온다. 야, 오, 다시 내 거. 올, 잘하네. 야, 이 카드 어디서 샀냐? 학원 옆에서 문방구에서 샀냐? 오, 오. 안녕하세요, 뿡. 아, 이 형이다. 영이 움직이면 죽는다. 무슨 말이야, 뿡? 영이랑 똑같아. 영이가 누구야? 영이. 우리 엄마가 이걸 입고 가라고 해서 입고 온 건데 진짜 나랑 똑같잖아? 아, 진짜 영이랑 똑같아. 어, 무서워. 오이씨, 뭐가 무섭다는 거야? 죽을래? 나 안 무섭거든. 개개개. 둘이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진짜 오징어 게임 같다. 개개개. 어, 무궁화 꽃이 해야겠다. 개개개. 어, 태권도 학원이니까 태권도 무궁화 꽃이 게임 해야겠다. 개개개. 태권도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윙! 뿌! 이렇게 태권도 자세하고 멈춰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 맞아. 태권도 무궁화 꽃이. 또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윙! 뿌!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 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아, 깜짝이야. 아이, 엄청 깜짝 놀랐잖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왔어? 뿌! 얼굴 웃기다. 무궁화 꽃이, 아! 야! 뿌! 너 잡히면 죽는다. 뿌! 양갈래 누나 다시 술래. 에이, 뭔가 이 옷 입어서 계속 술래 내는 것 같네. 뿌. 아, 안 걸렸다. 다시 한다. 너네 조금만 움직여도 다 걸리는 줄 알아. 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윙. 죽었다. 어, 어, 관리자다. 관리자? 어, 무서워. 안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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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욕하면!
야, 너네 나 빼놓고 재밌게 무궁화 꽃이 하고 있냐? 반장이요! 형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 다 모였네. 그러니까. 반장아 뿌! 안녕 뿌! 오, 영희야 진짜 똑같다.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아. 뭐라고 뿌? 너 레이저 맞아볼래? 아니 잘못했어. 레이저 뿌! 관리자 살려! 하하하하 재미라 깨깨깨.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 오징어 게임 하기 대성공. 오늘은 제가 편지를 읽을 겁니다. 뿌. 저희 돌아가면서 편지 읽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읽는 거랑 오비키가 읽는 거랑 똑같으니까 뿌. 나한테 걸릴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뿌. 발그리드나 뿌. 오바이비키 말랑이 랜덤박스. 오, 여기 편지가 있다. 제가 보낸 행운의 오키 팔찌 잘 차고 계시나요? 행운의 오키 팔찌를 잘 차고 다니시면 우리 오키 분들이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키 언니, 저희 언젠가 만날 날이 있겠죠? 뿌. 네, 맞아요. 누나 오키님 감사합니다. 뿌. 우와, 말랑이 랜덤박스 안에 열어보니까 말랑카 오키랑 이렇게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그리고 여기 보면 스텔라한테 행운 파츠죠. 꼭 차고 다니세요. 한국어 잘할 수 있는 마법의 오키 팔찌. 이것도 백설아 꼭 차고 다니세요. 피아노 전국 1위 세계에서 제일 잘 칠 수 있음. 이거 꼭 백설아 스텔라한테 전해줄게. 뿌 고마워 뿌.